약선물 적게 갖고 온 게 아쉽다고요? 에이, 약선물 그 정도면 되죠. 약선물은 뭐 많이 안 갖고 와도 되니까. 계곡은 출입금지예요, 출입금지. 예. 거의 다 왔다고 하네요, 밖에가, 밖에를. 벌금 어마어마한 나온다고요? 야. 그쵸. 어마어마 나오죠, 어마어마. 제주 오름. 네, 벌금이에요, 벌금. 아. 봐보실래요? 와, 여기. 여기, 계곡, 계곡. 계곡물인데, 와, 이렇게 있어요. 엄청, 물도 막 흘러가는 소리가 장난 아니죠? 너무 예뻐. 그쵸? 체력은 네, 좋습니다, 체력은.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올라갈 때만 힘들지. 그쵸, 존장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체력이 인정해줘야지. 이건 체력 인정해줘야지, 여러분. 그냥 올라오면은, 예. 그냥 올라오면 못 오지. 사람들 못 오지. 날아서 저라분에 올라간 거지. 에이, 다 여러분 덕분에 올라온 겁니다. 여러분 덕분에.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오른 거고, 저는 한 게 없습니다. 숟가락만이 얹은 거고, 여러분이 있어서, 예, 다 여러분한테, 공을 여러분한테 돌리겠습니다. 오늘 공. 오늘 다녀온 공은 여러분의 힘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, 예. 저는 한 게 없습니다.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. 여러분들 응원이 없었으면 정말 나는 끝장났어. 진드기는 뭐 요즘 많이 없지 않나요? 와, 밖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와, 진짜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해 먹기 싫겠다. 집에 가면 그냥 샌드위치 있는 거 남은 걸로 그냥 밥 먹고 끝낼게요.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. 밥을 먹기가 어려워. 너무 힘들어. 와. 다른 분들은 다 서 있잖아요. 저는 걷고 있어요. 왜냐? 체력만 땅. 이 체력을 어디 쏠 데가 없잖아, 지금 혼자 사는데. 그쵸? 혼자 사는데 어디 쏟아 부을 데가 없으니까 한라산에다 쏟아 부어야죠. 그쵸? 여러분, 그쵸? 쏠 데가 없잖아. 체력만 좋으면 뭐해? 여자가 없는데. 아, 그 5월, 9월 하순. 근데 오늘 비 오니까 걔네도 귀찮아서 안 나올 거 아닙니까? 걔네도 비 오니까 귀찮아서 집에 들어갈 거 아니야? 아, 머리 아파. 오늘 그 저희 방송 끝까지
이렇게 지켜봐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, 충전. 진짜 너무 힘들다. 이거 완전 사람이 도전하기가 참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좀 볼까요? 이렇게 산 쫙 볼까요? 와, 이렇게. 예, 맞아요. 참새님, 예, 들팜, 방목 관리하지 않은 무덤에서 서식하, 예, 그쵸. 그 소에도 막 물린다고 하더라고. 소가, 소에도 막 진드기가 올라와서, 예.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다, 여러분이 힘이 돼주어서 제가 한라산 윗세오름까지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하는 게 없고, 여러분들이 다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렸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사랑한데. 타 BJ도 못한, 메이저 BJ도 못한 걸 제가 해냈습니다. 메이저 BJ도 못한 제가 해냈습니다. 그럼 전 뭘까요? 뭘까요? 개학고. 뭐긴 뭐야, 개학고지. 아직 딸이도 안 나오는데 개학고지 뭐. 뭘까요? 학구지 뭐 뭡니까? 학구는 영원한 학구인가? 감사합니다. 야, 자주. 맞아, 뿐녀누나 아직 멀었나요? 그 앞에, 그 어디냐, 주차, 어디까지, 입구까지 멀었나? 거의 다 온 거 아닌가? 아, 우리의 허니. 정상. 메리 크리스마스. 아,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. 예. 뭐가 좀 이상, 젖어서 좀 이상하게 됐어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윗세오름 이렇게, 예. 여러, 오신 분들 추천, 질찻. 감사합니다. 제가 윗세오름 갔다 왔습니다, 여러분. 윗세오름. 이렇게 있고, 갔다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. 지금 다 비가 약간 오니까 젖어서 그래요. 아, 거의 다 왔네. 안 온 것 같은데? 온 것 같은데? 네. 주차장이 보이네요. 오신 분들 추천 절차 좀. 아, 다 비가. 따라. 들어와. 대한민국 전 국민 들어와. 들어와. 대한민국 전 국민 들어와. 일단은, 여기서 한 30분 더 걸어야 돼요, 저. 차 있는 데까지.
30분 정도 걸 차를 입구에 세워놔서 제가 오늘 돈을 안 갖고 와서 깜빡해서 여기 차를 못 세웠어요. 입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. 여러분 입구에서 존잠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대박 아닙니까 이건? 이건 체력이 완전 체력 왕으로 완전 선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 일단은 잠깐만요. 아 비가 많이 내리네. 비가 많이 내려. 예. 일단은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. 이거 언제까지 여기 벗어나면 올 건가? 안 올 건가? 비가? 비가 서귀포에는 안 온 서귀포에는 비 안 온다고 하던데 여기는 비 오냐? 제발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. 비가 좀 그치자 우리. 비 좀 그치자. 비 그쳐서 가자. 아 비가 많이 온다. 여러분도 오신 분 추천 질짝 해주시고. 아 이거 비 온 너무 많이 오면 이거 저 방종해야 되겠는데 이거 방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. 몰라 저쪽에는 왜 안 오는데 여기만 오고 있어. 씨. 속상해. 속상트. 아 속상.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아 여기까지 차를 몰려와서 있었는데 차를 안 갖고 왔네. 차를 안 갖고 왔어. 지갑을 안 갖고 오니까 완전 개판 난 거죠. 개판. 아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? 잠깐만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저쪽까지 가다 한 10분 20분까지 비가 오면은 아예 방종을 할게요 그냥. 왜냐면은 핸드폰에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. 네,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저도 집에 가서 씻고 뭐 타 방송에 가서 좀 얘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아 내가 핸드폰 때문에 아 핸드폰 때문에 방종하는 건 진짜 짜증나네. 짜증나. 아 빨리 내려가라고요? 빨리 내려가면 비 안 올 건가? 다리가 아파서. 비를 최대한 막아볼게요. 막아볼 건데. 근데, 안 될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아. 나중에 방송 누가 키시면은 제가 저 집에 가서 방송 보러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아. 그냥 일단은 여기서 방종하고 제가 빨리, 최대한 빨리 저 차 있는 데까지 좀 뛰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인사 드릴게요. 인사 좀 드릴게요. 일단은 네, 인사 드릴게요. 일단은 저 얼굴 보고 자 오신 분들 네, 인사 드릴게요. 오신 분들 저 뿐녀님, 양푼형님, 아 뿐녀 누나, 양푼형님 또 누가 계세요? 누구 계시죠? 저 우리의 허니님이랑 에 뭐 나머지 한 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예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사랑하고 다들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예 내일 다음에 볼게요. 예 자주 놀러와 주세요. 방송할게요. 예.